한승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이요, 서울시청인데요. 네. 서울시정 고문단 대표를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단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런 기대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탄생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이제 촛불 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합헌적인 그 절차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통령 선거까지 평화적으로 마친 이건 세계 정치사에서 이례가 없는 아하. 그런 하나의 그 정부 탄생이라고 보겠는데 예. 당선 후에 대통령께서 하시는 걸 보면 예.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종래의 권위적인 대통령에서 볼 수 없었던 그렇죠. 새로운 모습들이 이제 국민들이 호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모든 선거라는 건 사실은 기성복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는 것이 선거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뽑힌 기성복은 이게 어쩌면 이 시대나 우리 마음에 맞는 이 맞춤복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앞으로 그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가네요. 그 선거할 때는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네, 그 기성복을 하나 골랐는데 뽑고 보니까 맞춤복같이 딱 맞더라. 네, 네. 정말 끝까지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는 그런 네. 대통령이 되길 저도 이제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예,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쓰고 계신 호가 산민이에요. 네. 예, 근데 외산자에 백성민자 쓰고 네. 계시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저 60년대 말에 저기 인사동 통문관 2층에 있는 거묘서실이라는 데 다니면서 거묘 유희광 선생님한테서 서예를 좀 서예를 배우셨어요. 네네. 그때 저한테 내려주신 아호가 지금 말씀한 산민인데 그 산민이랑 아호를 내리시면서 또 희호를 저한테 주셨어요. 거기 보면 한승은 선생 산민 근제 산민이라 그러니까 산민 저 소박한 그 백성 네. 요즘 말하면 소외받는 사람 민중들 가까이 항상 있을지어다 이런 아하. 뜻으로 해서 저한테 산민 아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저한테 이제 부담이 되고 내가 그 아호에 합당한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의 길을 가야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는 아주 엄숙한 그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호대로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군사 독재 시절에 양심수, 시국사범들 주로 변호를 많이 하셨고요. 네, 네.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동백림 사건, 민청학련 사건, 대통령 긴급조치 1호, 4호 등등. 근데 이런 사건들을 별로 이렇게 안 맡고 싶어하는 좀 불편해하는 네. 사건들만 주로 많이 맡으셨는데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셨어요?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은 박정희 정권의 그 독재가 이게 극에 달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저항, 그 저항을 또 억누르는 탄압 이게 이제 나쁜 의미의 그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아. 그 결과로서 시국사범 소위 또는 양심수 예. 뭐 이런 거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심지어 사법처리까지 당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변호사가 필요한 건데 아무래도 그런 그 정부가 미워하는 사람을 변호하면은 변호하는 사람도 역시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변호를 그렇게 뭐랄까요? 주저 했을 것 같아요. 즐겨 한다고 할까? 하여튼 나서는 분이 좀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때 나라도 좀 그 아는 척을 하고 좀 돌봐주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건 두 건 이제 변호를 맡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만 그 분야에 마치 뭐 전문 변호사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됐고 그것이 이제 저의 그 행로라고 할까 운명에 여러 가지 또 파문을 미쳤죠. 아, 그럼 이제
뭐 나라도 맡아야겠다라고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사건들과 첫 번째 인연은 어떤 사건으로 제가 연결됐어요? 검사 생활 5년 하고 나서 정말 자유롭게 살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1965년인데요. 네. 그때 그 제가 아는 남정혜라는 작가가 분지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반미 용공이다 해가지고 이제 구속되고 사건화가 됐어요. 그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이 예. 이른바 시국사건 변호의 맨 그 첫 뭐랄까 출발이라고 할까. 아하. 그때는 이제 이런 사건 한두 번 하면은 그냥 끝나겠지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정치적인 탄압 사건을 보면은 꼭 제가 아는 분뿐 아니라 저는 그때 이제 문단 언론계 이런 쪽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일이 있으면 이제 쫓아다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외면하는 건 이게 조금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또 그건 그것대로 내가 잘 변호해야지 하고 이제 열심히 참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건은 오히려 이제 수임이 안 되고 식사건에만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그런 생활이 1, 2년이 아니고 막 10년, 20년 계속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요. 승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지. 그 이제 승률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민사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니까 승패가 승소하는 쪽이 이기는 건데 이제 형사에서 승률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될 만한 사람이 석방이 되고 이런 그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면 그 승리했다고 할 수 예. 있겠죠. 그런데 한국의 60년대 이후에 법원 판결의 성향을 보면은 억울한 사람이 유죄가 되고 참 풀려날 사람이 계속 이게 징역을 사는 네. 이런 그 일반적인 풍토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변호할 때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무죄를 확신하고 변호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유죄 판결이 날이라는 것도 확신해야 되는 이런 모순에 빠져 있다. 나는 무죄라고 확신했는데 판결은 항상 유죄가 되니까 아까 말씀한 승률로 친다면 저는 늘 패전이었죠. 그러나 정말 그 패배 속에서 어떤 그 승리를 감지하고 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뭐 당시 시국사건 변호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신념이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내가 이기겠다. 우리가 이긴 것이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74년 봄에 나온 그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대량 검거했던 그 미취학년 사건 그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긴급조치 1호만 가지고 진압이 안 되니까 긴급조치 4호를 만들어 가지고 미취학년을 이제 정말 때려잡는 그런 그 폭거를 하는데 그때에 검거된 사람만 해도 1204명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법에 의해 기소된 사람만도 180명입니다. 이게 이제 군법에 의라는 하나의 요식행위 같은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나는데 그 민청학년 사건에서 8명이나 사형수가 나오고 또 민청학년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재건이 사건 거기에서 또 사형수가 그만큼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뭐 무기 10년, 군 검찰관이 구형하면 그냥 거의 그대로 판결을 떨어지는 이런 일이 뭐 그냥 참 식은 죽 먹듯이 벌어져 가지고 그때 제가 한 말이 그겁니다. 아니, 검찰관 구형대로 판결이 다 그렇게 나면 이건 정찰 제안이냐 한 푼도 안 깎아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찰제는 저 백화점에서 상도위로서 확립된 게 아니고 삼각지 군법의 판결로서 정찰제가 확립됐다. 이런 말을 후세에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론을 한 적이 있어요. 예. 특히 그 사건에서 잃을 수 없는 건 미투영연 배우로 날조된 인혁당 사건의 그 사형수 8분이 대법원 판결 확정 난 다음 날 새벽에 처형됐다는 사실. 아유, 아유,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가슴 아픈 건 그 처형된 중에 한 사람 임정남 군이 그 경북대학 학생회장 출신인데 제가 담당했던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그해 4월 9일 날 처형하는 그 시간에 변호인이든 저도 방공법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같은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형 집행하는지도 모르고 뭐 자고 난 뒤에 보니까 그런 처참한 참 야만적인 그런 게 형 집행이 있어가지고 그 이래저래 정말 그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훗날에 가서 그게 재심해서 무죄가 됐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뭐 무죄 그러면 뭐 하다못해 복권도 되고 명예에도 회복했다 하지만은 이미 목숨을 잃은 그렇게 가신 분들의 영혼은 다시 살아오는 건 아니고 하니까 그게 아주 그 독재의 범죄, 예. 사형제도의 어떤 폐단 이런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같이 옥살이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기독 청년들 이렇게 얽혀 지내면서 아 기독교인으로서 저만큼 그 자기 모든 걸 던지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 신앙 참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 체험을 통해서 하게 됐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뭐 저도 참 아주 신앙으로는 미진하지만 입술로만 하나님 하지 말고 실천으로서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게 정말 크리스천의 올바른 길이다. 아,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이제 절실히 하게 되었죠. 예, 예. 그럼 그때 박형규 목사님에 대한 변호를 하시다가 신앙을 갖게 되셨단 말씀이세요? 예. 남산 부활절 사건 이후에 1974년에 긴급조치 1호 유신헌법 반대를 정면으로 내놓고 이제 한 그런 그 사건의 피고인에는 젊은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피고인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예. 그걸 변호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당하고만 있고 침묵하거나 오히려 그쪽에 이렇게 붙어서 사는데 크리스천에도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는 걸 이제 조금씩 생각하게 되고 그 뒤에 이런저런 그 뭐가 연고라든가 사정이 겹쳐가지고 제가 이제 마침내 교회에 나가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내가 신앙도 갖게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의의를 구현하겠다고 저만큼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알게 되고 또 훌륭한 저보다 나이도 드시고 훌륭한 분들 많이 알게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의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그러죠. 보통 피고인은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한다고 그러는데 내 체험으로 보면 변호사는 피고인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 내가 피고인을 잘 만나서 그나마도 그 우매한 것을 조금 드러내고 얼마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셨는데 1987년 4월쯤 되면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 씨한테 그냥 쟤들끼리 뭐 이렇게 뭐 물건 주고받듯이 이렇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려고 다시 말해서 대통령 후계를 전두환 씨가 그냥 노태우와 치명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그 책동이실 때 유월항쟁이 벌어진 거죠. 유월항쟁에서 그 우리가 그만한 그 성취를 이루었던 것은요. 그때까지의 대모 세력, 대개 뭐 종교인 아니면 뭐 노동자 뭐 일부 양심 세력 시민사회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종래의 그런 반정부적인 시위에 냉담했거나 외면했던 세력들이 많이 참가합니다. 중소상공인, 교사, 뭐 의료인, 뭐 심지어 저 대구 경북의 치과의사들도 전부 성명을 내고 그야말로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그것이 힘을 모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6.29 선언이 나오고 대통령 직선제, 뭐 직선제 후에 여러 가지 뭐 권력 다툼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유월항쟁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우리의 싸움의 성과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여담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때 그 종래 대모 세력 아인 쪽에서 먼저 참여한 것이 의료계 그 중에도 저 대구 경북 쪽의 치과의사들이 성명을 내고 먼저 참여를 했어요. 저는 그때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약칭 국본의 이제 상임 공동대표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왜 그 치과의들 의사들이 먼저 나섰을까라는 얘기가 있을 때 제가 어떤 평가 모임을 겸한 예배에서 그랬어요. 치과의사들이 먼저 이렇게 나선 것은 그분들은 날이면 날마다 일을 갈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먼저 나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모두 박수를 치더라고요. 일을 갈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쉬어야 돼요. 네. 아니 그 정말 그 힘든 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변호사님 유머를 굉장히 잘 섞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재밌는 분이세요, 변호사님? 뭐 특별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유머라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에서 이렇게 하하 웃는 그것은 그냥 웃음일 수 있지만 유머는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아주 그늘지고 아프고 힘들 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자기 위안으로 아니면 세상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마디씩 나오면 그게 이제 유머라고 불리는 아주 좋은 그 언어 수단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는 네. 너무 이 엄숙하고 틀에 박힌 말에 그 수학이란 순열조합 그 말이 그냥 순서만 바꿔가면서 끼어넣고 그 소리가 그 소리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데 조금 영역을 넓히고 좀 그 말의 그 색깔을 좀 이렇게 달리 다채롭게 하시면 네, 네. 좋겠어요. 하얀 종말 곁에 마주보던 목숨이여 또 오셨군요. 할 수 없지요. 혈액원 앞뜰에서 인사를 하던 한 젊은이가 쓰러지는 서울의 정원이었어. 그것은 우리 시대의 만가였다. 저만치 보이다가 침몰해버린 파도 속의 얼굴 지워진 내 이름의 자리 지금은 누가 있는가. 미운 자들의 웃음소리에도 귀먹은 유월은 그저 푸르구나. 여기 미친 자들의 공간 몸살을 하다 하다 꽃잎은 진다. 혼자만의 물줄기 가늘 길 없는 초여름의 긴 하루의 종착 결국 아무도 만나지 못한 헛걸음이 끝나는 자리에서 당신은 그렇게 쓰러져 갔다. 누구 안에도 내가 머물지 못하듯 내 안에 이제 아무도 없다. 아쉽고 착한 것은 우리 먼저 떠난다.
또 오셨군요. 할 수 없지요. 슬픈 산하에 잠기는 하얀 목소리. 오늘 나는 부끄러운 조개인 것을. 그 정말 뭐 시로서 또 유머로서 이렇게 그 힘든 엄혹한 시절의 그 아픔을 좀 이렇게 순화시켜 볼까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막 다가오는데요. 맞죠. 그런데 그런 힘든 힘들게 살아가시는 남편 또 아버지를 봤을 때 가족들도 같이 좀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아프지 않았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고생하실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은 고생과 걱정이 많았죠. 이제 보통 법조인, 특히 이제 변호사의 가정 그러면 그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조금 유복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산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 좀 험한 말로 하면은 변호사 하면서 사고만 치고 자꾸 이제 미행 나하고 도청 나하고 끌려다니고 뭐 징역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의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제 집사람도 그렇고 아들이 왜 그 괜히 그렇게 그 고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만드느냐 라는 불평을 한다든가 이제 그만 그러지 말라든가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힘드니까 제가 도중에 주저앉거나 또는 달리 이렇게 달라질까 봐서 그걸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그 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세상에 떳떳하고 이 거창한 걸 말하기 전에 내 가족 앞에 우리 처자식 앞에 떳떳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절실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정말 떳떳한가라는 걸 정말 반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참 가족이라는 게 저에게 큰 그 뭐 후원자였죠. 예,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걸어가신 길이 가시밭길이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자제분들이 그러면서도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죠. 그리고 글쎄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가시밭길을 걸은 거고 저 혼자만 유별나게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처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심지어 참 목숨까지 잃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뭐 망쳤다면 표현이 나쁘지만은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짜부라지는 그런 모든 그 순환을 감수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희생 후에서 그나마 이 나라가 이만큼의 그 민주적인 터전을 지탱해 왔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길에 변호사님도 함께 하셨고요. 네. 뭐 함께 했다기보다는 변호사니까 원래는 그 변호사는 2선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2선이 1선으로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후방의 수비인데 어쩌다 보니까 저 공격수가 돼가지고 상대방 골문 앞에 가서 막 부딪혔던 이런 삶을 살아온 거죠. 뭐 인연이 있다면 1975년 봄에 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한 달쯤 뒤에 경희대학생 문재인 군이 데모 현장에서 붙들려가지고 제 옆에 방에 들어왔습니다. 옆에 방에. 물론 그때 누군지 몰랐지만 그래서 제가 선반에 비치게 되었던 그 미리에서 내의 한 번을 교도관 통해서 전해줬어요. 왜요? 시 현장에서 붙들려가지고 경찰서 통해서 오니까 그 이제 더워지는 날씨 얼마나 이게 참 더러워지고 이게 더구나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미래에서 한번 보내준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부산의 노무현 묘사가 또 지역의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그 인권운동, 민주화운동하니까 서로 연계가 되고 노무현 묘사 재판받을 때 서울에서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응원차 이제 변호인으로서 참여를 하고 나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가지고 예, 예.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이 걸렸을 때 변호인단으로 좀 참여해달라고 아. 했을 때 이제 제가 12사람 변호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법정에 나갔고 제가 조금 군분이 빠르니까 앞에 나가서 앉아서 뭐 이런저런 거 조금 이제 소송을 했죠.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이제 서로 인연이 깊어졌다고 할까. 네. 근데 보실 때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이세요? 법조인 치고는 폭 그 사람 냄새가 난다. 또 말하는데 보면 이렇게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참 겸손해요. 아. 뭐 지금도 여러분들 이 언론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거짓으로 예, 그런 게 없고 진실한 사람이고 또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왜 그렇게 그 명석하고 아는 게 많고 그 표현력이 뭐 호소력이라고 할까 설득력이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소통 능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네. 제발 지금과 같은 그런 그 국민들의 박수 네. 갈채를 계속 좀 받는 지도자로서 남아주었으면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의 똑같은 바람이 네. 아닐까 싶어요. 끝까지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대통령으로 글쎄요. 남아주기를. 그렇게 되기를 정말 저도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제 끝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쓰셨죠? 재판으로 본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네. 펴내셨는데요. 네. 정말 이제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루셨어요. 쭉 보시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 그 책은 이름 그대로 재판으로 본 현대사니까 현대사의 의미가 있고 문제된 사건이 재판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던가 예. 하는 걸 보면서 동시에 그 재판이 진실을 은폐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용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숨겨진 진실을 바로 밝혀내는 그런 진실의 장으로서의 재판이었는가 네. 하는 것을 동시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사건을 통해서 재판을 보고 재판을 통해서 사건을 보는 이런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근현대사 역사서가 많이 있는데 사건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떤 진술이 오갔는가를 이렇게 중심으로 쓴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침 법조인이니까 그거 한번 써볼까 하고 했는데 난 법조인으로서 법정 안팎에서 이루어진 그런 자잘못에 대해서 내가 역사 앞에 모든 그 경험과 진실을 밝히겠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선언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너무 금방금방 모두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내가 이런 글을 쓰는 건, 이 책을 내는 것은 국민들의 망각 방지를 위해서 내가 쓴다. 망각 이렇게 방지. 했는데 왜냐하면 어제 일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현재를 네.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미래를 잘못 요리하는 큰 그 화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당군 고구려까지 뭐 잘 알면 더 좋지만은 그냥 사극으로만 봐도 되고 현재 역사에 직결된 그런 그 현대사에 대한 그 많은 관심을 좀 이제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역사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요. 저는 크리스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정말 그 엄혹한 시절 안에서도 바른 목소리를 정말 목숨을 걸고 냈던 그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그분들에 의해서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 나갔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변호사님도 신앙을 갖게 되셨고 요 모습이 지금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되찾아야 할 그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변호사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정말 어른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그러면 좋은데 제가 이제 80대 중반에 접어들었거든요. 정정하십니다. 그 얼마 전에 구청 보건소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보니까 치매 테스트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나이 때문에요. 내가 단순히? 이렇게 됐나 하고 놀랐습니다. 아직 뭐 여러 가지 그 기억력의 문제라든가 전만은 못하지만 아직 그래도 뭘 읽을 수 있고 조금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이 허용되는 건강이 허용되는 한 뭔가 내 임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접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임무를 끝까지 다 해주시고요. 저희도 같이 기대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한승원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